1년 생화초는 성장세가 빠르며 꽃이 풍성하고 많은 양의 씨앗을 남겨주죠. 월동 온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어디서나 잘 자라고요. 꽃의 종류뿐 아니라 개화 시기도 다양하며 꽃이 귀한 한여름 정원을 풍성하게 하는데도 한해살이꽃만 한 게 없어요. 단년생에 비해 개화 기간도 길고요. 제가 키워보고 추천하는 1년 생화초들 23종, 이들 씨앗을 크게 3번으로 나누어 파종하는 이유, 올해 새로 드리는 1년생 꽃씨들을 소개해 볼게요. 노지직파에 도전하거나 파종에 익숙해지는 데는 1년생 꽃씨가 최고예요. 단년생과 달리 1년생 꽃씨는 반드시 그의 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씨앗을 구매할 경우에도 양이 넉넉한 편이라 파종 시 발아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제가 파종에서 키워본 1년생 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원에서는 1년생 꽃의 봄파종을 크게 3번에 나누어 하는데요. 1차 봄파종은 3월 초, 조온에서도 잘 발아하는 꽃씨들을 간이 비닐하우스에서 모종을 만들어 정원으로 옮겨 심고요. 2차 봄파종은 4월 초, 봄기온이 충분히 올랐을 때 키울 장소에 노지직파합니다. 3차 봄파종은 4월 말경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랐을 때 모종 만들기를 해두었다가 봄꽃이 진자리에 옮겨 심기를 합니다. 중부지방 기준이니 남부지방은 이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될 거예요. 1차 봄파종은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온조치 필요 없이 노지파종하는 2차와 3차 봄파종 씨앗을 소개할게요. 봄파종 2차와 3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꽃의 개화 시기입니다. 6월 말까지 꽃피는 것들은 봄파종 2차, 7월 이후에 꽃피는 것들은 봄파종 3차에 해당합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피는 것들은 고온에서 잘 발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파종하는 게 좋거든요. 따뜻한 봄 기온이 오른 4월 초에 파종하는 씨앗들 중 제가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기에 파종하여 키워보았지만 제 정원에 맞지 않아 올해는 파종하지 않는 것들도 제법 됩니다. 금영아는 키높이 30-40cm로 6-7월에 개화합니다. 20도씨 이하의 다소 저온에서도 발아하므로 일찍 파종해도 좋아요. 월동온도 영하 20도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해살이가 가능한 꽃이에요. 사포나리아는 키높이 5-60cm로 5월에서 8월에 개화하며 반그늘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한여름까지 2-3주 간격으로 파종하면 계속 꽃을 볼 수 있으며 모종보다는 직파가 좋아요. 여름이 시원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이른 봄에 파종하면 좋습니다. 리빙스턴 데이지는 3월 초에 모종을 만들어 옮겨 심으면 꽃이 일찍 피고 훨씬 풍성하더라고요. 4월 초에 노지 직파해도 꽃을 볼 수 있지만 덜 풍성해요. 파셀리아는 일찍부터 모종을 만들어 옮겨 심어도 되고요. 3주 간격으로 파종하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데요.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꾸다마는 하늘색의 작은 꽃이 참 매력적입니다. 키높이 5-60cm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쓰러지더라고요. 6-7월에 개화하며 두 차례 파종하면 이모작도 가능하고요. 직근성이므로 직파가 좋습니다. 니겔라는 키 5-60cm, 6월에서 9월에 개화하는데요. 꽃을 오래 보고 싶으면 3주 간격으로 파종하면 좋아요. 직근성이라 직파가 좋습니다. 디모르포세카는 키 30cm 정도로
5월에서 7월에 개화하며 발아율 좋았어요. 키가 크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지만 몸집에 비해 꽃이 크고 많아서 쓰러지기에 복토해 주었더니 괜찮더라고요. 버들마편초는 키 60에서 100cm, 7월에서 10월에 개화합니다. 여름꽃인데다 발아온도 20에서 24도이지만 4월 초에 파종했어요. 숙금버베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부지방에서는 1년생이죠. 에키움은 키 40에서 60cm, 6월에서 10월에 개화하는데요. 봄에 핀 꽃이 떨어뜨린 씨앗이 발아하여 10월에도 꽃을 피우더라고요. 대표적인 밀원식물 중 하나입니다. 종이꽃은 키 60에서 90cm, 6월에서 9월에 개화하는데요. 꽃잎을 만질 때 바스락 종이 만지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종이꽃이에요. 봄부터 여러 차례 파종해주면 설이 올 때까지 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초화는 키 15에서 20cm, 꽃은 5월에서 10월에 피는데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알려져 있고 다육잎을 지녔어요. 제 정원에서는 월동 못하지만 자연 발아하여 매년 꽃을 보여주어요. 꽃줄기가 가늘어 부드러운 바람에 산들산들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캘리포니아 블루벨은 키 10에서 50cm, 6월부터 7월에 개화하는데요. 시원하고 건조한 봄 날씨에 가장 잘 피고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에 약하더라고요. 저온에서 발아하므로 이른 봄에 파종하면 좋습니다. 테슬플라워는 키 70에서 90cm, 7월에서 8월에 개화하며 개화 기간이 아주 길어요. 습한 여름 날씨에도 잎이 쌩쌩하니 아주 강하더라고요. 민들레 홀씨처럼 씨가 훅 날아가서 자연 발아 잘 됩니다. 보리지는 키 15에서 70cm, 7월에서 8월에 꽃피는데요. 잎이 마치 배추잎 마냥 크게 자라고 제 정원에서는 무스카리 다음으로 꿀벌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홍화는 키 30에서 150cm, 6월에서 7월에 개화합니다. 옛날에는 붉은색 연지의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드라이 플라워로는 홍화만한 게 없을 정도로 최고더라고요. 봄파종 3차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하는데요. 7월 이후에 개화하는 여름, 가을 꽃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발아온도는 주로 20에서 25도예요. 일찍 파종하면 일찍 개화하므로 4월 초에 파종해도 되지만 고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야 성장이 왕성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1년생 여름 가을 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익숙하신 꽃들일 텐데요. 모두 여름부터 설이 올 때까지 피어 있을 정도로 개화 기간이 무척 깁니다. 4월 말 5월 초에 파종했다가 6월 꽃들이 진 자리에 7월 초 장마 때 뒷구루로 옮겨 심으면 정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메리골드는 키 15에서 90cm, 여름부터 설이 올 때까지 꽃이 피죠. 4월 초에 파종하여 충분히 키운 뒤 삽목으로 아담하게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멜람포디움은 키 40에서 50cm, 여름부터 설이 올 때까지 꽃 피어 있어요. 개화 시기가 아주 긴 꽃입니다. 발아온도 20에서 25도로 날씨가 따뜻해야 잘 자라는 식물이라 이른 봄에 모종을 심은 경우 따뜻하게 될 때까지 잘 자라지 않다가 늦봄이 되면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백일홍은 키 60에서 90cm, 개화 시기는 6월에서 9월입니다. 백일홍은 원래 잡초였으나 개량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들꽃을 개량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군요. 설악초는 키 50에서 80cm, 7월에서 10월에 개화합니다.
꽃은 잎에 가려져 잘 안 보이며 오히려 잎 색깔이 독특해서 여름 정원에 돋보이는 화초예요. 여우꼬리 맨드라미는 키 50에서 80cm, 6월부터 설이 올 때까지 개화하는데요. 여름에는 꽃색이 연하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윗부분이 분홍색으로 변해요. 자연발화 잘 되므로 한 번 심으면 매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접초는 키 50에서 90cm, 6월에서 10월에 개화합니다. 꽃이 진 아래쪽부터 씨앗을 자주 채종하고 잘라주었어요. 곽꽃도 2차, 3차 시기 모두 파종해도 되는데요. 늦게 파종해야 잎이 더 건강하더라고요. 매년 자리를 바꾸어가며 키워야 병충해를 덜 입습니다. 천일홍은 키 15에서 60cm, 6월부터 설이 내리기 전까지 꽃이 피어 있어요. 고온에서 발화하기 때문에 4월 말 이후에 파종하는 게 좋아요. 꽃봉오리 매치는 7월 초에 뒷구루로 옮겨 심어도 괜찮습니다. 올해 새로이 파종하는 꽃씨들입니다. 파종 시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요. 발화율을 높이려면 기온이 충분히 오르고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봄은 사계절 중 가장 건조하므로 물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일찍 파종하면 일찍 개화하므로 씨앗이 넉넉하다면 보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종하면 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과습에 취약한 꽃 종류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봄 파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